갔다. 엄마 두부 가자고? 네. 어디 갈 건데? 편의점. 나 뭐 먹고 싶어? 편의점 가서? 아구떼. 아구떼 먹고 싶다고? 아니. 그러면? 아구. 어? 오늘은 시유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산다. 시유를 털어라. 태야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아빠가 털어줄게. 오빠 어머니도. 오, 세아가 제일 좋아하는 시유 편의점이다. 뭐라고? 거기야? 아, 미안해. 엄마 가세요. 따니, 따니. 엄마 가세요. 안녕하세요. 딸기 맛있어? 네. 또 안 사? 네. 그거면 돼? 네. 엄마 안 사줘. 지기님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잘 나온대요. 도시락이요? 지기님의 그 라떼 도시락이랑 완전 다를걸요? 아, 제가 도시락을 이제 15년 전에 먹어봤나? 요즘 그렇게 도시락이 잘 나온다고요? 아, 요즘은 그 라떼가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요? 어, 그럼 도시락을 먹어볼까? 태야, 건강 도시락 어디 있어? 아빠 건강 도시락. 아, 거기 있어? 어, 저기 있네. 더 건강한 식단! 이 도시락을 저희가 또 광고를 받았는데 제가 15년 만에 먹는 도시락이거든요? 진짜 요즘에 도시락 진짜 퀄리티가 좋다고 하는데 이름부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프로틴 써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칼로리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더 건강한 식단! 시유에서 출시했는데 빨리 먹어보고 싶지만 공복 운동은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한 식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님, 네. 언제 끝나도 배고파요. 한 세트만 더, 한 세트, 한 세트만 더 하고 더 건강식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자, 일단 드디어 시유 도시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유에서 편의점 업계 최초로 관리형 도시락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관리형 도시락, 또 식단 관리 하면 또 뭐겠습니까? 지기 아니겠습니까? 편의점 업계 최초 관리형 도시락 이 더 건강식단을 제가 한번 먹어보고 리뷰도 하고 한번 평가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틴, 밸런스, 칼로리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 한 중딩 때 도시락 한번 먹어봤는데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안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한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라떼는 이렇지도 않았어요. 제육볶음인데 고기 진짜 조금 들어가. 알아요? 이게 영양 성분이 일단 미쳤습니다. 라떼 알던 도시락 완전 달라. 더 건강식단 프로틴인데 여기 닭도 있고요. 보시면 431칼로리 일단 내용량을 보면 야, 닭가슴살 합격. 제가 항상 먹는 브로콜리, 두부, 김치, 계란, 반숙, 밥까지, 그리고 콩까지. 야, 이거는 진짜 와, 이거 퀄리티 뭐야? 미쳤는데? 밸런스는 칼로리가 좀 높아요. 628칼로리고요. 자, 보시면은 치킨 스테이크, 통 그릴 비엔나고 있고요. 계란 있고, 단호박도 있고요. 병아리 콩 샐러드 같아. 그리고 밥이 곤약밥이야. 곤약밥.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로리. 와, 칼로리 391칼로리야. 엄청 낮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곤약밥이야. 와, 이거 똑같이 이것도 곤약밥에다 통마늘 찜닭, 그다음 야채 오븐 구이. 아, 칼로리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기 좋겠네요. 야, 근데 미쳤다. 퀄리티 뭐야? 일단은 운동을 했으니까 프로틴 한번 먹어봐야죠. 저는 밸런스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사실 이제 내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칼로리를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91칼로리니까. 근데 밸런스가 네. 탄단지가 구성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네. 저 밸런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를 먹기에는 체지방이 좀 높으신 분들한테는 칼로리가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칼로리 좀 드셔보시고. 아, 일단은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닭가슴살. 와, 이거 뭐야. 와, 맛있는데? 여기가 브로콜리. 이게 진짜 신의 한 수. 브로콜리 진짜 꼭 먹어야 되거든요, 운동하는 분한테. 와, 맛있어. 비주얼이 심지어 치즈도 있다고. 진짜 밸런스네요. 자, 일단 이거 두부김치. 와, 단백질 폭탄이야 이거. 단백질 몇 그램 들어있죠 이거? 단백질 41g 들어있어. 와, 미쳤어. 이래야 돼. 요즘에 이런 다이어트, 이런 식단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너무 좋아요. 밥이 맛있네요. 난 곤약밥이라고 해서 좀 다일 줄 알았는데. 밸런스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 볼 것 같아, 그지? 좀만 남겨줘요. 네? 저 나도 먹고 싶었어. 많이 먹어요. 먹어요? 이게 오븐 닭구이. 야, 그냥 치킨인데? 근데 이것도 튀긴 게 아니고 구운 거잖아요. 양념 맛있다. 양념 잘한다. 4,5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근데 그거 알아요? 뭐야?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30% 할인돼.
아 진짜요? 3,000원에 먹을 수 있어. 와 내가 물리면서 봤거든? 여기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면 30% 또 할인이 돼요. 그럼 엄청 저렴한 거 아니에요? 와 되게 싸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가격에 이 정도 맛에 이 정도 밸런스 대박입니다. 시유에서 있으신 분이 약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왜냐면 사실 보면 막 헬짱들한테 맞춰서 무슨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헬짱들이 먹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은근히 많거든요. 맛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 건강식단은 찐 헬짱님이 만드신 거야. 프로틴, 밸런스, 칼로리를 나눠 놓고 맛도 잡고 건강도 잡고 영양도 잡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분은 진짜 휴가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어디 갔어? 맛있는데? 더 먹어도 될까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밸런스 도시락 이거는. 네, 떼맘님이 지금 하루에 드셔야 되니까요. 다이어트를 좀 하시잖아요. 떼맘님은 맛있어요. 엄청 맛있게 드시네요. 일단은 제가 프로틴을 계속 다 먹어봤는데 프로틴 먼저 평을 하자면 일단 닭가슴살은 당연히 언제나 옳죠. 닭가슴살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브로콜리 운동하는 헬짱들한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저도 이게 무조건 브로콜리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먹거든요. 두부도 있고 김치 그리고 반숙까지 이렇게만 먹으면 식단하기 너무 좋은 찐 헬짱들이 먹는 딱 식단 해놨어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같은 경우는 628칼로리로 조금 칼로리는 높지만 닭도 구웠고요. 딱 탄단지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탄수화물 47g, 단백질 38g, 지방 32g으로 탄단지 비율이 진짜 미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칼로리 같은 경우는 391칼로리. 쌀밥 한 봉기에 보통 300에 350칼로리예요. 그 쌀밥 350칼로리인데 요거는 찜닭까지 먹어도 391칼로리. 야채도 많이 들었어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야채, 채소 이런 거 많이 드시려고 하는 게 섬유질이 진짜 부족해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변비가 많이 와요. 딱 요거는 진짜 섬유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칼로리도 진짜 391칼로리 엄청 낮고 맛있어요? 아 근데 맛까지 있는 이런 찜닭까지 넣어줬다는 게 제가 봤을 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찜닭까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391칼로리다?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U 더 건강식단은 냉동이 아니야. 맞죠? 난 좀 놀란 게 이게 진짜 커. 나 다이어트 도시락 좀 많이 먹어봤거든요? 내 마음은 이런 말은 안 되지만 유행했던 다이어트란 다이어트 다 해보지 않았어요 거의 다? 근데 이게 냉동이 아니어서 좀 놀랬어. 어 맞아요. 확실히 그 냉동이랑은 완전 달라. 그러니까 밥알이 틀려. 난 솔직히 곤약 현미밥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내가 바로 다이어트 하려고 탄수화물을 곤약밥을 한번 바꿔볼래. 내가 또 밥을 못 끊으니까 밥의 칼로리랑 이제 좀 이런 거라도 좀 줄여보자. 네. 근데 알아보니까 곤약밥에서 냄새가 많이 난대. 근데 나 지금 먹어보니까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차이가 없어. 그냥 일반 밥이랑 똑같아서 난 좀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이거 밥만 따로 출시해도 잘 팔릴 것 같아. 맛있어 그쵸? 맛있어. 그냥 그거 아세요? 곤약밥이랑 쌀밥이랑 같은 양일 때 탄수화물 비중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야. 근데 진짜 맛있는데 밥이? 그쵸? 난 이거 내가 다 먹었어. 맛있는데? 사실 요즘에 샐러드 하나만 먹어도 막 7,8천원을 넘어요. 샐러드 엄청 비싸요. 만원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거 한 끼만 이걸로 먹어도 4,500원이고 아까 보니까 카카오페이 할인하면 3,000원에 먹는데 한 끼 식사가 요즘에 한 9,000원 정도 줘야지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3개를 30% 할인받으면 3번을 사서 3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딱 해주면 운동 후에는 그치 요거 프로틴 점심은 밸런스 그 저녁에는 약간 부담없게 칼로리 그치. 하루 3끼 다 이걸로 먹어도 되겠다. 이게 만약에 먹고 싶은데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포켓 CU로 예약하면 앱으로 먼저 결제하고 원하는 점포에 가서 원하는 시간에 또 픽업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기 또 이벤트가 또 열어주셔가지고 지기 코드로 구매하면 1,500원 또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헬스워치 또 경품을 또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링크랑 그건 다 고정 댓글에 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기 코드가 선착순이거든요. 저렴하게 할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할인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아 그럼 걱정할 필요 없죠. 아까 제가 말했죠. 카카오페이로 구매하시면 30% 또 할인 가능하니까 매장에서 보여주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냉동이 아니다 보니까 예약을 해야 되겠네. 그죠? 예약을 해야 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당일 생산인데 한대요 또. 그러니까 신선하고 와 맛있다. 내가 원할 때 받을 수 있고. 나 오늘의 총평 CU 진짜 칭찬합니다.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찐 헬짱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이어트하기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맛있다. 맛있다니까. 프로틴도 맛있다. 나 오늘 닭가슴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프로틴 맛있다는데 김치만 드시는 거 뭐예요? 아 이거 먹었어요 닭가슴살. 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저건 전설적입니다.